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펑경홍입니다. 자, 4강 요지파악 example 1 들어가겠습니다. 자, in purchasing 전치사 뒤에 ing 써야 되겠죠. 명사 들어가니까 구매. 자, 구매할 때 something 무언가를. 자, as well as는 뿐 아니라. 아, 자, in 또 전치사 또 ing. 자, 병렬 구조죠. 자, in 지금 전치사 ing, in 또 looking for. look for는 우리가 한 단어로 쓰면 search죠. 찾다의 뜻이죠. 그러면 직업을 찾을 때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구매할 때. 자, if you have, 만약에 너가 가진다면은. 자, multiple은 여러 개니까 복수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다수의 판매자를. 자, 그리고 job offers에도 s 들어갔죠. 직업의 제공을. 자, if절 여기서 시작했고요. 자, 너는 are in, 속에 있어요. in a strong power position, 강한 힘을 가진 위치에. 자, to 게시 앞에 나오는 포지션을 수식해주는 to 부정사의 형용 사용법이에요. 자, 어떤 힘, 위치냐면은 get your target price, 너의 목표 가격, 너가 바라는 가격이죠. 자, it은 여기서 또 가족으로 시작하겠죠. 자, it, 가족, 이것은 common, 흔한. 아, 네, 이럴 줄 알았어. 또 흔한, 흔한인데, 큰한으로 보면은. 자, 흔한, practice는 연습이란 뜻이 아니고 관행. 자, 관행. 아, 죄송합니다. 자, 관행인데 to가 진주어요. 저 quote 하는 게, 자, 인용. 자, 인용하는 게, 사실상 인용이라는 것보다 여기서는 가격의 quotation이라는 것은 견적을 말하고 있어요. 자, 다른 offer, 제공들을. 자, 그 다음 가주어, 진주어에 1번 여기 썼고요. 그 다음 to, 또 진주어 2번으로 썼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흔한 일인데 가격을 혹은 견적을 내보는 게, 혹은 to ask, 물어보는 게. 자, 이 부절은 여기서 당연히 명사절에서 인지 아닌지겠죠. 자, the other party는 party, 오예, party 아니고 당사자. 자, 상대방 다른 당사자가 can beat, 이길 수 있는지. beat은 때리다 뜻도 있지만 이기다. 자, them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아까 나왔던 offers예요. 자, 다른 사람들 제공하는 것을 이기다는 말은 더 나은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자, have는 명령문으로 시작했어요. 쭉 가다 보면은 마침표로 끝나죠. 가져라. 자, sincere은 진정한. concern, 우려. 자, 우려라고 해석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배려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자, for the other, 나머지 하나의 파티, 당사자에게. 자, in 또 전치사 뒤에 명사 썼죠. 자, getting a good deal, 좋은 거래를 가지는 것에 좀 존중해 주라 뜻이겠죠. 자, try 또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시도해라. 자, to invent가 목적어예요. 발명하는 것을, 옵션들을. 자, so that은 그래서라고 해석해도 되고, 우리 문법상 볼 땐 in order that. 해갖고 in order that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하는데도 상관없습니다. 문법상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위에서의 뜻으로 잘 하죠. 자, in order that 혹은 so that. 그래서 자, both는 복수죠. 둘 다 당사자들이. 자, get 얻도록. 자, 그 다음 목적어 자리니까 간접의문문에 의문사, 주어동사, 간접의문문, 목적어가 들어갔죠. 이럴 때 명사가 들어가는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의 해석은 무언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뜻이죠. 자, instead of ing는 많이 쓰는 거죠. 싸우는 대신에. 자, over는 여기서는 about의 뜻이에요. 대하여의 뜻이에요. 자, pi에 대하여. 우리 pi가 뭐냐면, 우리 뭐 이런 게 pi예요. 여기서 몫을 나타나죠. pi 그래프 할 때처럼. 그러면 할당량. 서로 얼마나 가져갈지에 대해서 싸우기 대신에. 자, think of 해라 또 명령문이죠. 동사원형. 생각해라. 자, of 뒤의 명사는 ways, 방법들에 대하여. 자, 그 다음 to expand the pie. 그러면 할당 몫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자,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형용사용법, 확장. 그래서 확장시키는데 서로 가져갈 수 있는 몫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자, 만약에 너가 have to 또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뒤 동사원형 포기해야 된다면은, 자, up something은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는 전치사 때문에. 자, 혹은 cannot 또 조동사 뒤 동사원형이에요. 얻을 수가 없다면, 자, 정확하게는 얻다 수식해주는 부사죠. 자, 뭐를 what you want도 또 의문사, 주어동사의 간접의문문, 무언가 너가 원하는 것을. 자, be prepared 여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계속 명령문 쉽게 나가다가 지금 수동형으로 의문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준비하라가 아니고 되어라. 자, to ask 목적어, 묻는 것을. 자, for something else에서도 빈칸에 이렇게 됐어. 무언가 다른 것을. 자, in return으로, 뭐, 보답으로 대신에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보답, 대신에. 뭐, 보답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대신이라고 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만약에 너가 cannot get, 또 조동사, 동사 원형에서 얻을 수가 없다면, 자, the higher raise. raise는 여기서는 봉급 인상. 자, 봉급의 인상을 얻을 수가 없다면, 여기서는 대생략 구조죠, 여기서. 자, 사실상 then you want의 생략 구조예요. 어떤 봉급이냐면 너가 원하는 봉급의 상승을. 자, maybe 아마도 삽입절이고요. 자, 너는 자, can get 얻을 수가 있다. 더 많은 day off 나를 떼다 말은 휴일을. 자,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더해서 더 많은 것을 해서 많은 돈이겠죠. 리타이먼트 어카운트는 은퇴 계좌. 성공했다. 은퇴 계좌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야, 은퇴 자금을 더 많이 달라고 하거나, the nicer, 더 좋은 사무실이나, assistant, 보조인, 비서 정도 되겠죠. 자, 그다음 and so on은 etc죠. etc, 기타 등등을 요청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업 딜할 때, 얻을 수가 있는 게 한정돼 있으면 뭐야, 다른 옵션을 더 만들어서 서로 싸우지 말아라. win-win 해라. second 옵션 만들어라. 자, 요런 게 소재고요. 자, 그래서 밑으로 가서 잠깐만 보시면은, 자, 이 글의 주제는 쌍방 거래를 만족할 수 있는 대안책을 준비해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옵션이 한 개로만 이렇게 A 옵션만 있는 게 아니라, A 옵션 좀 좋아 보이지만 아니면 B 옵션이라도 가져가라. 안 좋네요. 자, 이거를 우리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거래를 위한 대안책을 준비해라.